안녕하세요. 라이딩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. 이번에 프리버드를 통해서 구매, 소스오디오로 구매해주신, 네메시스들에 구매해주신 분의 AS건이 들어와서 해결해봤는데요. 시리얼 넘버가 52150, 요 번호로 시작하는 분의 딜레이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가져왔는데요. 별 문제는 아니었고,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해결했습니다. 예, 그 전에 기존에 가졌던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, 트레일이 이게 프리셋이 넘어갈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프리셋에서 지금 요거 기능을 켰죠. 프리셋 익스텐션 모드를 켰습니다. 그래서 1, 2, 3, 4 하고 5를 넘어갈 때 이게 5번, 불이 꺼진 게 5번, 6번, 7번, 8번으로 가고 다시 1번으로 오고 정상 작동하게 되었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또 추가로 지금 켜놓은 게 이네이블 트레일 모드라는 걸 지금 켜놨습니다. 이걸 켰을 때 딜레이가 꺼지는 게 이렇게 소프트 바이패스 상태가 돼서 연주 중에 끄면 마지막 연주한 딜레이 음은, 그러니까 풋페달을 밟은 시점에 음까지 딜레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들은 딜레이 처리가 안 됩니다. 요게 좀더 쓸만해서 일단 켜놨는데, 이건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뉴로 앱에서 이 기능을 꺼버리면 됩니다. 물론 컴퓨터로도 되는데 이네이블 트레일 모드 요걸 꺼버리면 됩니다. 그래서 완전히 끄고 싶을 때꾹 누르고 있으면 페달이 꺼집니다. 키면 온, 그다음에 한번 누르면 소프트 바이패스 상태. 요 상태가 됐을 때 이게 더 유리한 거가 있어서, 만약에 트루 바이패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전이 상태가 좀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. 어쨌든 문제점은 잘 해결됐고요. 곧 프리버드를 통해서 다시 고객님에게 반송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